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진보 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진보 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심형석이라는 분과 황성규라는 분이 공동으로 책을 쓰셨고요. 출판사는 원앤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12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 총 페이지 수는 356쪽으로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좀 제목을 보고 좀 추측을 해봤는데 이 진보 정권 시대라는 이제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진보 정권 시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부동산 책 중에서 진보 정권 시대라고 쓴 책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권, 뭐 문재인 정부 이런 표현을 쓴 부동산 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진보 정권 시대라는 표현을 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이 책에 나온 부분이 뭐 문재인 정부 얘기만 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앞으로도 이제 시장을 예측한 게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시장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진보 정권이라고 쓸 표현이 쓸 이유가 있었나 싶나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약간 좀 문재인 정부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워낙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좀 진보 정권 시대라는 표현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추측이고요. 네.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총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다뤄볼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 형태에 따라 정치 성향도 바뀐다. 두 번째, 경기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에코 세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네 번째, 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해지는 인구 변화. 다섯 번째,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법. 이 다섯 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9쪽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정치 성향도 바뀐다. 아파트가 단독, 연립, 다세대에 비해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당연히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보수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진보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가지 않는다는 참여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단독 연립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이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되면 투표 성향도 확 바뀌게 된다. 한때 진보 정당의 표밭이었던 곳들이 보수 정당의 아성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새롭게 집을 짓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살수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원래 살던 동네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주변 인접지역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언뉴타운 같은 걸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개발되는 과정을 잘 지켜봤는데 실제로 그래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되게 1층짜리 막 진짜 주택들 많았고 다 낡아가지고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동네가 좀 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시면은 아, 진짜 아파트로 다 바뀌어가지고, 막, 레미안, 막, 푸르지오, 막, 이런 아파트로 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살기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언덕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하고 약간 달동네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 언덕 진입로도 완전 싹 포장 다 하고, 막, 완전히 그럴듯하게 나무도 막, 새로 다 심고 하니까, 진짜 이건 뭐 달동네가 아니라 진짜 막, 약간, 성 같은 느낌을 막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의 정치 성향과, 새로운 정치 성향을 띌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바뀐다고 해서 뭐
보수가 된다든지 혹은 뭐 진보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법칙은 없지만 거기에 새롭게 뭔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정치 성향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치 성향과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 성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페이지 58쪽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경기 지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동탄 이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입주 물량이 22,773세대에 이른다. 이 수치는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평균 입주 물량이 5,382세대보다 무려 17,391세대나 많다. 시흥시 또한 만만찮다. 목감지구와 응계지구가 포함된 시흥시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입주 물량이 9,601세대나 된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에 연평균 입주 물량 1,320세대보다 무려 8,281세대나 많다. 경기도는 이렇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입주 물량이 직전 5년간 평균 입주 물량보다 대폭 늘어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 역시 공급 과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분양 물량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분양가와 분양 상품을 살펴보면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은 더욱 줄어든다. 분양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155만원이며 매매가는 1,116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3년 후 입주했을 때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분양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간 이자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분양가는 매매가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가격에서 유지되고 있다. 과거 고분양가로 인해 입주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가 실질 규제로 인한 소형 아파트 위주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죠? 실제로 동탄 쪽이 공급 과잉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 뭐 소형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공급 물량 이슈가 워낙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 거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망설인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동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GTX죠? GTX 역사 부근이거나 혹은 뭐 신분당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오르지는 잘 못하겠죠. 왜냐면은 주변에 워낙 미분양이 많고 하면은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는 거는 이제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동탄에서도 뭔가 소형 아파트들은 괜찮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은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많이 읽고 주어들은 뭐 혹은 뭐 많이 공부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은 약간 좀 GTX 역사 주변이나 신분당선 역세권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정말 뭐 안심하고 그냥 실거주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반대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신다면은 가격 상승 여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고민하신 분이라면은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페이지 65쪽입니다. 에코 세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에코붐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에 민감한 세대다. 조금 낡은 아파트도 수용하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같은 값이면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새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된 기존 아파트는 구매하지 않는다. 주변만 봐도 알 수 있다. 필자의 조카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함께 임장을 하는데 대부분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원한다. 매매 가격을 물어보고는 본인들의 예산에 맞지 않으면 아예 전세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다. 젊은 에코분 세대가 원하는 상품은 오로지 아파트다. 20, 30대의 거의 70%는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초기 연령층인 60대 이상 중 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단지 30.6%에 지나지 않다. 반면 에코붐 세대는 압도적으로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아직 에코붐 세대에 진입하지 않은 10대들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더 높아져 71%를 넘어섰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새 아파트의 잠재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이들이 은퇴하고 부동산을 팔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매입 중이다. 증여와 투자 수요가 베이비붐 세대들을 부동산 시장에 잡아두고 있다. 자식에 대한 증여도 새 아파트일 것이고 투자 수요 또한 소형의 새 아파트일 것이다. 에코 세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에코 세대들이라고 하면 저가 속하는 세대들을 이야기해요. 네, 제가 에코 세대고요. 이런 에코 세대들의 특징은 약간 이제 가격 대비 성능에 좀 민감하고 약간 좀 낡은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현재의 행복, 뭐 소확행이라든지 뭐 욜로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세대가 이제 에코 세대입니다. 이런 에코 세대들은 이제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이제 특성, 기존 세대와는 다른 특성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뭔가 집값의 상승을 기대하고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불편함을 참아서까지 내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싶지는 않다. 설령 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조카들과 함께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임장을 함께 했는데 뭐 오래된 아파트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더라. 새 아파트에 일단 관심이 많고 새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고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라는 게 정말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또 워낙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약간 좀 경제적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뭐 지금은 많이 시기가 좋아진 시기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것만 해도 약간 풍요의 시대에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궁핍하고 약간 빈곤하고 이런 거를 약간 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보면은 뭐 20, 30대 거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 시골에 무슨 집에서 아궁이 있던 집에서 태어나고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에서 많이 살았어요. 대부분이. 아마도 그래서 이제 낯선 거죠. 뭐 그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약간 좀 낯설고 이질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거주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란 환경이 그러니까. 반면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살던 과거 옛날 집? 어린 시절 집들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비율이 30.6%에 이제 불과한 것 같습니다. 10대들은 더 그렇죠. 10대들은 71%니까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10대들은 저보다 이제 더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과거에 베이비붐 세대가 2013년쯤, 2012년쯤에 은퇴를 하면은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 뭐 지방으로 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오히려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파트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만은 임대 수익으로 생활을 하겠다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이런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파트 가격이 잘 빠지기 어렵지 않냐. 아파트의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인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88쪽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해지는 인구 변화. 사실 주택 임대사업을 할 때 유심히 봐야 하는 통계는 주택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통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결혼과 관련된 것이다. 결혼과 이혼 등의 대소사는 가구를 합치기도 하고 분화시키기도 한다. 가구의 변동에 따라 임대사업의 수요 또한 달라지므로 장기적인 결혼의 주인은 부동산 시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변수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결혼 관련 추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결혼 형태뿐만 아니라 미혼, 이혼, 졸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가구의 분화, 가구가 나뉘는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런 변화가 임대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죠. 이제 결혼이 뭔가 늦춰지고 또 개인주의 성향도 좀 강해지고 뭐 이런 성향이 좀 강해지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약간 이혼이라든지 졸혼 같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가구가 분화되는 혼자 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막 진짜 옛날에는 막 6인, 7인 가구 대가족이었고 또 약간 저 때만 하더라도 3, 4인 가구가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3인 가구 혹은 2인 가구가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룸, 뭐는 약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인구가 막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가구가 분화되니까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 추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 점점 시장이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법.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서울 지역의 경우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한강변에 위치한 강북소재 아파트가 좋은 투자처다.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추첨을 통해 동과층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위치에 변동이 없다. 물론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니 전체 층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의 위치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조망권이 우수한 단지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조망이 잘 나오는 위치에 있으므로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일 것이다. 조망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 한강 조망권은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우수하다. 강북의 아파트는 한강이 발코니에서 보이지만 강남은 대형도시에서 보인다. 어떤 위치에서 경관이 조망되는지도 중요하다. 조망이 좋은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들의 경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가진 조망권을 잃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올라갈 아파트의 가치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아파트 어떤 게 좋냐? 일단 강북, 한강변에 위치한 강북 소재 아파트가 좋다라는 거죠. 재건축이란 건 조합원들이 먼저 동과층을 추첨해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층 이런 걸 차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꺼리죠. 아무래도 내가 지금 최고로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데 추첨을 하다 보면은 나도 나쁜 게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기존의 조합원들이 조금 조망권이 좋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위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강북에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망권이 우수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투자로 적합한 아파트다. 재건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로 이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 어기 붙어요. 어기. 1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잘 보이냐 안 보이냐 한강이 얼마나 보이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저층이냐 고층에 따라서 몇 억, 몇십억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망권의 가치는 앞으로 저는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이 조망권은 진짜 삶의 질하고 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아파트, 특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은 전 투자할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는 재건축에 접근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그 로얄층 사람들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무산되거나 이럴 것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보다도 재건축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런 약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조금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니까 아예 리모델링을 보고 들어가면은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망권을 보고 리모델링 아파트를 골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까지 해서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